지난해 11월 있었던 일본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대정부 질문.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인들이 자행한 대학살 사건 100년을 맞이해 이제는 일본 정부가 조선인과 중국인에 대한 학살 사건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한 의원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부 측 인사가 옛날 국민들의 사망자 숫자가 제각각이라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하자 말이 되냐며 호통을 칩니다. 인수가 가능되지않으니까 확인되지않아요. そんなこと言ってたら 공문서가 관리제도가 成り立たないですよ. どう考えてもおかしいですよ.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스기오 히데야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스기오 의원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가 양국 관계의 첫 걸음이라 말문을 열었습니다. 本当に日韓関係、韓日関係を良くしたいと思っているから未来に向かって。だからそれだけに未来に良くするためには過去のことについてもちゃんと誠実に向き合わ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 하지만 아베 전 총리 시절부터 우익이 일본 자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현재 기시다 정부도 크게 달라질 수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본은 정권 교체가 起きないでしょう. そうすると前にやった政権がやったことを否定しないわけですよ。それは違う、我々はこうするっていうふうにならないわけです。ずっと継承して、継承してるから。だからそこがやっぱり今の日本の政治の根本的な問題で、ずっと続く、おかしな変なことでもずっと続いている。 심지어 관동 대학살 100주년도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언급할수록 일본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게 되다 보니 일본 언론도 피한다는 겁니다. ちょうど1年前の昨日ですけど、あの時も東京新聞っていう新聞は大きく取り上げました。 100年ぶりって取り上げたけど、あと朝日新聞がこれぐらい書いて、それ以外の新聞は一切書かない。 양국 국민들의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치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やっぱりね、鍵はキーは国民ですよ。民衆ですよ。だからお互いに国民の間はやっぱりかなり理解が進んでると思うんですよね。で、それを阻んでるのは誰かっていうと、やっぱり異性者ですよ。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문화, 경제, 안보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득이 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동북아시아의 균형도 맞추는 길이라 설파했습니다. 일본 TBS의 뉴스 앵커 출신인 스기오 의원은 36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하다 지난 2016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습니다.